여러분, 우리는 넓은 문이 좋은 문인 줄 알아요. 넓으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문이 좋은 문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가치로 따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통과했을 때 그 안에서의 느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전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쓰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운동선수가요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 땀방울, 자기의 모든 사력을 다 하는 것, 그게 힘쓰는 거예요. 이 천국은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갈 수 있는 문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무슨 비전을 주셨는지 그걸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게 아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런 것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요즘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이,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새해에는 이런 성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축하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천국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긴 가지만 겨우 작은 상급 하나 얻는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늦게 믿었거나 우리보다 예수 복음을 늦게 전달받은 저 타민족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마지막까지 그 한순간에 예수 잘 믿으면 그들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 될 수 있다. 천국은 절대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상급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목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먼저 된 자를 뺏기지 않는 것.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더 겸손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